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지금 보시는 귤이 한 박스에 3kg짜리 두 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귤 아래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80과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웨스턴네스 좋아하세요? 깨끗하니까, 위생적이니까, 그쵸? 다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건 겨울에는 뭔가 펄펄 끓여야 되는 음식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펄펄 끓이다 보면 어머니 어때요? 이게 식혀야 되죠. 식히고 난 다음에 다른 그릇에 담아야지. 안 그러면 우글우글 거리거나, 그쵸? 뭐가 안 좋은 게 나오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뭐가 안 나와요. 영하 20도에서 120도를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어도 괜찮고 꽝꽝 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펄펄 그래 넣어도 되지. 넣었는데 뭐가 나오면 어떡해. 유해물질 안 나옵니다. 납 카드면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먹을 거고 내가 먹을 거니까. 비스페놀 A 불검출 힌지 내구성 테스트 10만회. 자, 꽝꽝 펄펄 끓였죠? 꽝꽝 얼렸죠? 거기에 어머님들께서 쓰시는 보통의 스텐 용기는요, 뚜껑을 그냥 슬쩍 얹는 수준의 스텐 용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밀폐가 됩니다. 국물이 있는 게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음식, 국물이 빠져나가면 음식이 힘 마르죠. 그쵸? 그리고 이 냄새, 저 냄새 섞이죠. 국물이 흐를 염려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누가 고생이에요? 다 내 고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머니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용기든 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으면 얘는 늘 김치 용기였죠. 왜냐하면 김치는 뭐 젓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각종 양념도 들어가고 하니까 냄새가 배요. 색이 배요. 그러니까 김치 담은 통은 항상 김치만 담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김치를 담고 젓갈을 담고 청을 담고 하셔도 보세요. 색뱀, 냄새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깨끗한 스테인리스 늘 새 것처럼. 그리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아우 개운해. 아우 속 시원해. 이렇게 뽀드득뽀득한 이런 기분으로 늘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다는 거. 자, 언니 죄송해요. 저희 너무 오랜만에 왔죠. 지난 시간에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용기가 좋은 건 다 알아요. 3주 만에 저희 오늘 생방송 물량을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 얘가 따로 사시면 11만 원이에요. 근데 11만 원짜리, 9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를 더 드리는 방송을 하니까 자, 이 안에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 이제 정월장 좀 있으면 또 담그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장아찌 국물 안에 폭 잠그도록 저희가 또 왜 누름판까지 스테인리스로 드리죠? 잡곡 보일러 막 돌리니까 이 안에도 막 벌레 생기기가 쉬워요. 김치 색뱀 냄새임 없으니까 동치미 이 안에서 살얼음 동동 떠도록 고객님 잘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오시죠. 더 드리는 거 이것만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는 좋은데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근데 오늘 얘를 경품 아니고 추첨 아니고 더 드릴 거예요.